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와 건물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시 토지와 건물의 상승세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이 임대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나 담보로 제공되어 있을 경우에 특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모든 상승세법 평가는 시가 원칙이고요. 토지와 건물은 시가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감정평가나 상속세법 평가에 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상속세법 보충적 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실 때는 임대 자산이거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인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장부가나 기준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담보채무액 이네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가장 큰 금액으로 최종 평가액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임대료 환산가액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환산가액이란요, 계산식은 이제 임대보증금의 1년간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을 합쳐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의 순장부가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기준시가가 1.6억과 2.4억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 현황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월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2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대료 환산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지금 임대 보증금이 2억이고 2억에다가 300만 원을 12개월로 연 임대료로 환산을 해주시고요. 그럼 3,600만 원에 12%를 나눠주시면 총 임대료 환산가액은 5억으로 산출이 되네요. 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따로, 뭐 건물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이 5억을 안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비율은 이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환산가액은 2억, 건물 환산가액은 3억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순장부가액이 있고 기준시가, 환산가액 이렇게 세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환산가액이 가장 높아서 결국에는 최종 평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차액은 장부가액과 비교해서 각각 0.5억과 0.3억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임대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차입 잔액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인데요. 아까 임대료 환산가액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담보자산 평가액을 새롭게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담보자산 평가액은요, 채권 최고액이나 최초 대출 금액이 아니라 현재 평가 기준일 현재 채무 미상환 잔액입니다. 자, 아까까지 임대 현황 자료는 똑같고요. 담보 현황을 보시게 되면 채권 최고액 5.5억, 미상환 잔액 5.1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 최고액은 뭐 무시하시고 미상환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일괄적으로 공동담보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담보 평가액 또한 토지 건물을 기준 시가로 안분하셔서 토지 평가액과 건물 평가액을 각각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5.1억을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을 했더니 2.04억과 3.06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 순장부가액과 기준시가, 환산가액, 그리고 담보평가액 이네 가지를 모두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보평가액이 가장 높게 산출이 되었죠. 그래서 최종 평가액은 2.04억과 3.06원으로 최종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법인인 경우에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법인의 비상장 주식 평가하실 때꼭이네 가지 검토하셔서 비교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주 회계사였습니다.